초록이 동색이라고 동종교배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MBC를 더 이상 공영방송으로 부를 수가 없어요. 민주당 방송 아니면 민노총 방송, 더 나아가서 북한의 조선중앙방송보다 더 심해요. MBC를 뭐 민주당 방송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TV조선 채널A를 국민의힘 기관방송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기분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자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종교배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런 거는 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르치지 말고 사회가 잘 보시라고요. 잘못하면 가르칠 수도 있죠. 왜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가 아니라 위원장으로서 진행하는 겁니다. 정말 MBC가 그동안 공정하게 보도했느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자. 저희들도 뭐 우리를 한 40%나 30% 정도 반영했으면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은 공영방송이 아니라 막장방송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 막장방송을 이끄는 행동대장이 바로 박성재 MBC 사장입니다. 지난 9월에 박성재 사장 해임 결의안이 박문진 인사에 제출된 바 있죠? 네. 부결됐죠? 네. 초록이 동색이라고 동종교배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사실 우리 이사장이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시간이 뭐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더 기회를 준다면 박성재 사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장을 물러나야 할 이유를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박 사장이 MBC 사장으로 취임한 후에 보도의 편밭은 극단화되고 있습니다. MBC를 더 이상 공영방송으로 부를 수가 없어요. 민주당 방송 아니면 민노총 방송, 더 나아가서 북한의 조선중앙방송보다 더 심해요. 그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146조 조항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국회법 제146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의원님들께서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MBC를 뭐 민주당 방송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TV조선 채널A를 국민의힘 기관방송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기분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자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진행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동종교배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런 거는 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권성동 의원님 며칠 전에 또 그 말을 하셔가지고 또 곤혹을 치르셨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영찬 의원님. 예, 우리 권태선 이사장님. 잠깐만요, 윤영찬 의원님.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르치지 말고 사회가 잘 보시라고요. 잘못하면 가르칠 수도 있죠. 왜 평가를 하려고 그래요? 평가가 아니라 네? 위원장으로서 진행하는 겁니다. 위원장 뭘 지금 위원하냐고. 아니 혀 깨물고 죽으라는 게 잘 됐습니까 그러면? 혀 깨물고 죽으라는 게 잘 된 발언이에요. 네? 온갖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욕먹으시더구만. 아니 무슨 위원장을 겁박하는 것도 아니고 왜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도대체? 아니 사과를 위원장이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자, 사과를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윤영찬 의원님도 잠깐만요. 네. 발언하실 때는 저한테 발언을 기회를 얻고 하시고요. 제가 분쟁이 있고 분란이 있는 오해 소지 발언은 가급적 자제하고 끼어들게 하지 말고 또 인신공격성, 모욕적 발언은 자제해야 된다고 국회법 146조에 나온 것을 읽어드리면서 참조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